복싱을 배우고 싶어? 내가 가르쳐줄게. 안녕하십니까, 김정범입니다. 꼰도TV에서 저한테 감사하겠다고 막 난리가 났고, 조회수가 뭐 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이래 하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이래 좀 고마울 수가 있습니까? 일단 저도 그래서 축배를 드리겠습니다. 소주 한잔 몸에서 대답할 테니까 뭐 이래 뭐 묻고 싶은 거 댓글 그 맞네요. 뭐 스텝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더킹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말도 안 되는 질문들 많네요. 예, 일단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예, 행복합니다. 이 앞손으로 공격이 끝난 뒤 회피 종류, 뒷손으로 끝난 뒤 회피 종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앞손은 자 쉽게 얘기해줄게요. 앞손으로 나가면 나간 손 쪽으로 더킹하는 거야. 왼손이 나갔을 때는 왼쪽 더킹, 오른손이 나갔을 때는 오른쪽 더킹. 왼쪽 나갔는데 이쪽 더킹하면 맞게 되겠어. 나간 쪽으로 손 나간 쪽이 더킹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 초등학생 애들도 가르치고 있어. 훅, 쓱, 쓱, 훅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원투를 들어가다가 주먹을 자꾸 맞아요. 제가 라이트 크로스 걷는데 자꾸 주먹을 맞습니다. 이런 걸 안 맞는 혹시 팁들이 있을까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사이드 스텝이라고. 정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맞는 거야. 그 자꾸 카바가 내려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왼손이 내려가는, 앞손이 내려가는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돼요? 내려가도 잘 때리고 잘 막을 수 있으면 돼. 과연 사우스포랑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훈련 방법으로 싸워야 될까요? 사우스포는 카운터 싸움이야, 서로. 근데 사우스포한테 정면에 들어가서 요거 쓱 박아 안 맞았다고 마음 놓지만 더 무서운 건 이거니까. 사우스포는 이것도 쓱 박아놓고 이게 더 무서운 거냐. 그걸 조심해야 돼. 자기가 사우스포인데 자기가 어떻게 훈련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원래 처음에 권투 시작하면 사우스포든 뭐 오스더스든 다 잘 몰라. 스파링도 많이 해보고 시합도 많이 해봐야 아는 거지. 지난번에 지금 배운 지 얼마 됐는데 잘 모르겠다. 당연하게 모르는 거야. 경험을 쌓으라는 거지. 오른자리보다 사우스포가 유리한 이유가 사우스포가 상대할 스파링을 하든 시합하는 사람 다 오른자리가 많으니까 걔들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오른자리들이 사우스포보다 약한 이유가 걔들하고 할 일이 많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는 거라 하나. 과정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거야. 근데 왼손잡이들은 충분한 오스톱사우 스파링 할 때도 많고 시합도 할 기회가 많으니까 지금 뭐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는 말은 띠. 자기가 이제 사우스포고 상대가 오스톱스인데 대부분 가드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다. 상대도 똑같아. 가드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풀지 몰라. 그러니까 좋은 번지력이나 좋은 사이드 스텝 있으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거를 정면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게 잘 풀어가지 못하는 거거든. 또 주먹이 좋으면 그냥 가드에 때려버리잖아. 하면 아파서 진짜 치워 나중에는. 나는 그런 시합 말 때 많이 했어. 그냥 팔꿈치 때리면 되지 뭐. 그리고 다 부사하면 되지. 그 이렇게 퉁퉁 튕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힘 빼야지. 주먹을 내는데 팔꿈치, 어깨 이런 데들이 너무 아파요. 통과 어려야. 스텝 처음 뛸 때 발에 물집 생기듯이 팔을 뻗을 때요 시큰시큰하기도 하고 요 뭐 엘보도 하고 한다고 통과를 해. 나는 지금 이래도 안 아파. 이래도 안 아파. 빡! 이래도 안 아파. 그게 처음에 시큰시큰한 게 그런데 난 참고 계속 연습해야지. 그래야 안 아프고 단련되는 건데 내가 팔꿈치가 아파가 나는 훅을 쳐야 되겠어.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런데 제일 웃기는 게 권투는 반복이다. 반복을 거듭하면서 그게 날이 서는 거야. 몽둥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갈아서 칼을 만드는 거야. 더 날카롭게 만들면 더 많이 갈아야 돼. 가는 사람이 땀 뻘뻘 흘리잖아. 막 예리하게 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고통이 반복에 의한 고통이 올 때도 올 수도 있고 자기가 자세가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걸로 오는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안 봤잖아. 영상을 보내줘.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내가 한물철 비디오 보듯이 판단해가지고 내가 몇 대 몇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보내줘. 그냥 보내주면 내가 확인해보고 너는 뭐가 문제다, 너는 지금 잘 좋은데 자세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반복적인 숙달에 미흡한 문제다, 아니면 넌 자세가 개판이야, 썩었어, 더러워, 넌 때려치워야 돼, 비판해줄 테니까 영상을 보내주세요. 근데 좀 반말한다고 조금 하는데 뭐 컨셉이고 나는 지금 가르치는 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 컨셉은 내 후배님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듣기 지금 나가면 되는 거고. 댓글 달지 말든지. 관장님도 뛰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거리를 조절하신다.
과연 스텝이 꼭 필요한가요? 개인 스타일대로 그냥 움직이면 안 되나요? 개인 스텝도 중요하고 스텝도 필요한데 스텝은 일정 제일 처음에 스텝을 배우는 이유가 일정 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거든. 그 일정 발 간격이 유지될 정도로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이상한 스텝을 발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그는 우리끼리 하는 말로 마발이 곤투지. 그런 거 아니지. 기본기가 중요해 스텝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스텝이 이제 많이 늘어갈까요? 잘 많이. 스텝을 연습을 많이 스텝의 종류, 스텝의 개념, 풋워크 훈련 방법 이런 건 좀 알 수 없을까요? 일단 아침 운동 마이가 체력이 돼야 스텝도 되는 거고 종아리 가자미 근육 좋아져야 되니까 그걸로 이제 운동하는 건데 발목하고 종아리 가자미 근육으로 운동하는 건데 그걸 허벅지로 뚜벅뚜벅 걷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좋은 권투를 하지 못하지. 종아리가 좋아야 돼. 종아리로 빠르게 걸을 줄 알아야 돼. 물집 잡히는 분들 있잖아요. 물집이 잡혔는데 체육관 또 나가가지고 운동 계속 해야지. 굳은 살로 만들어야 되며 그 다음 처음에 나도 되게 많이 빠져서 스텝을 그래도 참고 뛰어도 했는데 그 방법은 내 군대 가서 알게 됐어. 물집에다 실을 꿰어놓고 휴지 놓고 쭉 밟아가지고 진물 빼놓고 자고 일어나. 그러면 그것도 빠닥빠닥하게 말라. 공기가 통해가지고. 실을 꿰어놓는 거야. 백칠 때 세게 치다 보면 손목이 아파요. 사실 눌리잖아요. 너무 아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련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자기가 때리는 좋은 각도를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이렇게 하는 애들. 그래도 손목 다쳐. 주먹을 쥐고 안 때리잖아. 나는 여기에 인대가 하나 더 있어. 남들 모르는 인대가 있어. 이거 하도 주먹 쥐어줘가지고 인대가 있는데 클럽벨이라고 있어. 클럽벨. 클럽벨 꼭 야범하게 생긴 건데 손목을 쓰는 이걸 쓰는 거지. 이걸 쓰는 거야. 10kg짜리 못 들어 사람들. 요걸 쓰는 거죠. 그 인대력이 발달을 시켜야 돼. 아주 강력한 흉기이면서도 운동기구야. 클럽벨. 2kg나 3kg짜리로 처음에 시작하는 좋아. 1kg짜리나. 주먹 단련법 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 나는 처음에 단련할 때 어떤까지 했나 가만. 이 앉아, 의자 앉잖아. 앉을 때 이 정권을 그 기대고 앉아. 여기까지도 단련했어. 그리고 생나무 같은 거 좀 치고 그리고 죽은 나무 나는 쳐도 되고 이거 치면서 단련하는 거야. 복싱은 단련이야. 모든 무공은 단련이야. 혼자서 복싱 연습을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루틴 순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때려치워라. 안 배우고 지금 혼자서 어떻게 배워. 배워야지. 야 저기 박세리가 하더라. 골프 잘 치고 싶으시죠? 예. 근데 레슨 왜 안 받으세요? 레슨 안 받고는 어찌가 골프 잘 칠 수 없는 거 똑같은 거야. 권투 똑같아. 아 트레이너도 종류가 좀 있다. 좀 상체 이상한 사람들 그 밑에 들어가면 애들 이상하게 된다. 그래서 인터넷 발달해서 다 알아보고 뭐 좋은 코치 있는 데로 가세요. 유명하신 분들 있는데 좀 이상한 데 가가지고 또 이상하게 하지 말고 김정원 파이어 복싱으로 오세요. 기술에 관련돼서 많이 있었어요. 양 면탈 어떻게 치나요? 빠디는 어떻게 치나요? 위빙 더킹 어떻게 하나요? 방어는 카반 어떻게 하나요? 이런 사실 기본적인 기술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잘. 이건 내가 너무 할 수 없는 게 기술이라는 게 권투는 공격은 스트레이트, 훅, 아파 세 가지야. 그 중에서 딴 거 자기만의 방법으로 나는 각이 있어. 그건 연습하는 거, 그건 노력이 되는 거야.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스트레이트, 훅, 아파를 가르쳐. 그 위에 거는 내가 가르치는 이런 건 디테일한 게 그 스승의 문제고 연습하는 건 선수야. 그러고 뭐 스텝의 기술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 내 스텝이라고 해봤자 뭐 딴 거 보면 상대보다 빠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스텝을 사각을 어떻게 잡는가를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 근데 사각을 안 가르쳐준다고. 야 스텝 쳐 원투 쳐 어떤 내가 지금 입으로 맞지? 이유가 다음에 기다리지라고. 다음에 영상으로 보여줄게. 왜? 원투 TV 보러 와야지.